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둘리 씨예요. 네. 왜 그렇게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진짜 네. 대단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네. 제가 단단한 분을 모셨다는 뜻은 아니죠? 맞습니다. 저. 아, 맞아요? 청취자분들이 항상. 네. 왜 저 맨날 비어있는 애만 있냐. 박사님과 그렇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좀 대단하신 분을 좀 모셔라. 이런 요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교수님을. 영화 감독이자 교수님이신. 영화 감독이자 교수님이면. 네. 그분 겸직 위반에 해당하는 분 아닌가요? 어, 옆에 있는 분 지금 땀 닦고 있어요 지금. 예. 네. 학교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모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겸직 위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네. 뭐 아실 건데 인적비 네. 이런 걸 제하고. 일단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권장사항이죠, 학교에서는. 그렇죠, 권장사항이죠. 오늘 보니까. 네. 저도 학교를 통해서 계약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걸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걸어가지고, 연대서를 자르니까. 최종까지 다. 아니, 아직 대법원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 1심, 2심은 그 인간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기다렸는데,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잘린 거를 이렇게 또 해소하는 거죠. 어, 그...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요. 아, 못하고 계셨어요? 왜 대학에 이렇게. 역시 대학에서 이 있는 한번 잘려봐야지. 잘려봐야지. 공감을 하지.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대학에 계시지만은 중대에서 그 잘리는 교수 있습니까? 징계를 받은 분들이 몇 있어요. 근데 전 이사장님 욕을 했다가. 아, 이사장 욕을 했다. 그건 정치적이네. 아주 큰 정치적이네요. 보통은 정치 이유로 징계를 받으시나 봐요. 아니, 대학은 정치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게 가장 커요. 내부 정치. 이 사내 팔리틱스. 사립 학교들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되게 민주적으로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학교들은 좀 드문 것 같고. 없어요? 대단히 사립학교법 자체가 좀 전횡을 휘둘러도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되게 열려있는 편이라서 실제는 뭐 이렇게 되게 민주적인 사립학교를 보기 힘들고. 일반 중소기업의 직원보다 더 원호의 눈치를 예전에 그 네. 교수님이 우리는 부교수는 뭐 과장급, 정교수는 부장급, 우리는 뭐냐, 이게 회사 직원에 불과하지 권위가 있느냐, 이거를 그 잘 모르고 메일을 보내버리고 당신이 빤에 그러나서 다 본 거죠. 네. 그 뒤에 다시 한 교수님이 예 폭풍이 생겼는데 우리끼리는 여기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키그리고 말 수 있는데 대단히 큰 폭풍이 있었죠. 그분은 인생의 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 뒤로 금주를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 그분은 술을 더 이상 안 드시고. 네. 저하고 반대의 케이스네. 그분은 잘리지는 않았네요. 그까지 갔는데. 아, 살아남았고. 예, 대단히. 그럼 뭐. 저처럼 잘리고 나면 술을 계속. 시작하시고. 예, 시작하는. 저는 잘리고 나서 술을 아주 절겸에 자기 전에 마시는 이제 그런 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저 부인이 이제 그래서 온갖 종류의 술을 다 담아주기 시작을 그랬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기준만이 아시네요. 네, 그래서 매실주, 오가피주, 뭐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맛보는 또 그런 즐거움도 누리고 있는 거죠. 아, 즐거움이군요. 아, 즐거움이에요. 뭐. 네. 예, 그건 그렇고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노무현입니다. 감독 이창재입니다. 아, 노무현입니다가 아니고요. 네, 아, 저 그 영화 보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영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봐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아, 저한테 그래도 노무현의 심리가 뭔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지고 이 대통령 된 것까지 찍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시고 또 했던가가 영화가 나올 날이 있겠죠. 그렇죠. 저기... 실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네. 해임 후 25년 후에
영상 기록물들이 공개가 됐죠. 예. 근데 그 영상 기록물들 수준이 좀 높습니다. 이게. 아. 근데 그 전에는 안 돼요? 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허락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예. 공개된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론에서 보이거나 보도된 것 그것만 가지고 예. 이 영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 꼭 나가야 되거든요. 25년 후면 저 죽고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 이미지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왜 저분이 이렇게 그 당시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이런 건데 왜 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이, 이해받지 못하고 저런 상황인가. 그분이 탄핵되기 6개월 전까지 제가 그분에 대한 조사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찾아내면서 너무너무 진짜 가슴 아팠어요.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박정희인데 저분이 보이는 거는 박정희 반대의 이미지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과 뭔가 소통하시려고 그러고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 완전히 국민들한테는 뭐야 쟤 이런 식의 이미지고 대통령감이 아니니 대통령이 저게 무슨 대통령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상황에서 전 진짜 억울했거든요. 예. 저만 억울한 게 아니고 그분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당사자로서. 맞습니다. 이제 한 15년 정도만 있으면 예, 되겠네요. 15년. 어떤 역사적 근거를 이제 좀 있으면, 한 몇 년 있으면 열린다고 할 때. 아, 15년 정도면? 뭐, 제가 좀 체력 관리 잘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아, 그러네. 아니, 그러면 감독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박사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지금, 내가 지금. 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편이야 지금? 막 어필을 막 하고 계셔가지고 아 본인 지금 다음에 지금 넣을 수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아 저도 어떻게 15년 뒤에는 뭐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그때 하세요 황심수는 다음 주 우리 못 부른 걸 합시다 아 이 사람 매주가 지금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오늘 끝날 때 꼭 시청자분한테 인사하세요 네 그리고 그건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본가라는 것들은 꼭 자료만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좀 역사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만약에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대단히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삭힌다 할까요 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른 대통령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렇죠 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이 컨셉 뭐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든 스토리라인에 대한 탐색과 의미에 대한 해석 이런 거는 뭐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거에 이제 맞는 영상 자료들을 잘 구성을 하면 그게 되겠네요. 예, 그게 좀 놀라울 만한 자료가 있는 것들은 공회의 전부를 녹화한 건 아닌데 네. 상당 부분들을 녹화를 했다고 그렇죠. 여철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특히 비서관 회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되게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역사에 남길 만한 부끄러움이 있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언제 보더라도 마치 사초에 남기듯이 언제 보더라도 밀실적인 정략적인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신 취임하고부터 좀 얼고전 그 당신의 방식이었는데 그런 어떤 내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를 또 좀 기다리는 게 그때 엄선부터 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예를 들어서 FTA를 왜 선택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라크 파병을 왜 했는가의 고심들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고 내부에서의 엄청난 반향들 그런까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만 제대로 예컨대 FTA만 가지고도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아 그래 되면 그
이 미드 웨스트 윙과 그렇죠. 같은 그런 시리즈로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왜냐하면 제가 웨스트 윙 그거를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때그때의 이 국내 정치 현안 이슈가 나올 때 참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참모가 제대로 그걸 이해 못할 때 또 대통령이 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대통령이 조금 아니다 싶을 때 참모들이 거기에 과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게 진정으로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책에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네. 당신이 웨스트 윙의 그 대단한 애청자셔서 반복을 해서 몇 번 보셨다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정말 웨스팅과 같이 자유롭게 수평적인 대화를 했고 네. 그래서 참모진들이 총 450여 분 정도가 청와대 참모로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스킨십이 좀 많은 분들 중심으로 다시 뽑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들 말씀이 한결같은 게 그런 권위라는 부분들이 정말 이 옆에서 볼 때도 내려놓고 권위만 내려놓은 부분이 아니라 배려 같은 것도 참 좋다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기숙 홍보수석 예. 했죠 그죠? 근데 1년차 때고 탄핵전이고 한창 이제 취임을 한 이후라 네. 되게 뭐랄까요 날이 서 있는 상태인데 지각을 하셨대요 네. 지각을 해서 참모의 지각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분은 사실 안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그냥 교수로 계속 계시지 쉴 데 없이 그거 해가지고 도움 별로 전혀 안 됐어요 내 생각에는 예. 개인 방송이죠 아니, 개인 방송에 상관없고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돼요 잠시 잊으셨군요 박사님만의 의견이시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삐 처리를 해야 되시나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각 왜냐면 이 방송에 그분 욕도 많이 했어요 예. 예, 어쨌든 지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들 쳐다보는데 뭐 한마디라도 해서 또 분위기를 사로잡아야 될 건데 그 늦게 온다고 좀 고생했다는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바로 역시 아이디얼리스트야 아이디얼리스트는요 네. 조금 늦게 오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아, 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가오잡고 그럼 그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 한 번도 욕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늦었을 그럼요. 때 박사님께서도 그 같은 이야기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동조해주네 연장됐네요 계약이 아 계약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재능 기분, 재능이랄 게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 갑자기 왜 저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 이게 개그 콘서트였구나, 네. 이게.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 이게 개그 콘서트 맞아요. 네. 그런 거 지향하는데, 진짜 가글 콘서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가글 콘서트요? 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 개그 콘서트를 지향해서 좀 재밌게 하자는데 안 돼서 나중에 각을 하는 각을 콘서트라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지금... 개그 콘서트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네. 아재 개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청자 연령층이 높으신가 보네요 아니요 낮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다 저 때문이에요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야 네, 됩니다 많이 그래서 좀 그렇고 네. 저희들이 매번 방송하는 포맷이 뭐냐 하면 이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선생님은 뭐 특별하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만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관심 없으시죠? 예, 예. 이런 분들을 아침에 운 나쁘게 그런 기사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타이틀을 보고 빨리 넘깁니다 그렇죠 이걸 유심히 자꾸 보면 예, 하루나 일주일도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 이 사연을 선정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사람 띄워주는 또 방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 신문이든 언론이든 누군가에게 지 이름이 언급되는 거는 지 부고놓는 걸 제외하고는 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다 좋대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저 입만 아플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이 감독님을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이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 또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반대로 될 수 있는 정치인을 대비를 시키면 조금 더 뜻이 우리는 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이 사연 있는데 한번 사연 좀 읽어주시죠. 그러면 우리 이 감독님 이야기를 또 계속 듣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황심소와 공사물을 놓치지 않고 챙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그중 정치인들의 심리를 다루는 방송을 좋아합니다. 정치인들이 한 이야기나 행동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기사를 보다가 여기 저의 마음도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 같아서 박사님께 이 정치인의 심리가 어떤지 해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박사님, 민경욱 의원이라고 아시죠?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참사 브리핑 중 난리 났네 라고 말한 뒤 크게 웃는 행동을 해서 욕을 10바가지로 얻어드셨던 분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민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도 받았던 바로 그분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에 좀 뜸하다 싶었는데 잊지 말라고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주시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장에 개그맨 유재석 씨가 파란 모자를 쓰고 왔다고 재석아 너를 키운 건 자유민주국민들이다. 이미 너의 사상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신 인민국민 날라리들은 꼴도 보기 싫다. 너도 북으로 가길 바란다. 라고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파란 모자 쓰고 왔다고 북으로 가라뇨. 이런 유치짬뽕이 어딨나요? 근데 또 며칠 전에도 민경욱 의원이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문 대통령님께서 병가 휴가로 이틀을 내셨고 워낙 일을 손에 놓지 못하는 분이기에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직무도 하시지 않겠다는 보도를 청와대에서 했어요. 마침 휴가 기간에 제2 연평해전 16주기가 있었는데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연평해전 메시지를 내지 않으신다는군요. 그냥 내기 싫은 겁니다. 저는 오늘 제 모교 송도구에서 열리는 윤영아 조령 추모식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마치 자기 고백 같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 느낀 걸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봤더니 연세대를 나오시고 KBS에서 앵커도 하신 분이더라고요. 유튜브에 민경욱의 파워토크 같은 방송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도 사전 유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는데요. 제목과 내용이 참 다를 수 있는 이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이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구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은 이혼이나 망하지 않았는데 인천 살고 있어요. 참 이분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요. 대변인 임명되는 날까지 KBS 기자로 일했대요. 정말 대단한 정치 기레기 아닌가요? 모두 저희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을 매번 찍었기 때문이겠죠? 딱 한번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씨를 찍으신 것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도 누구 찍으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버지가 MB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엄지를 세우며 아 그래 그래 경제가 살아야지 이명박이 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이런 정치인들의 심리는 무엇이며 이들을 뽑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은 어떤 심리인가요? 우리 동네에 윤상현이라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다 같이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려다 너무 박사님께 많은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일단 이분부터 먼저 문의해봅니다. 통쾌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 많아요. 이런 약간... 생양아치 같은 정치입니다. 예. 정치 그렇죠. 기레기 같은. 정치 기레기. 네. 근데 원래 또 출신 기레기 출신이에요. 아, 이분은 네. 진짜 레알이네요. 그렇죠. 레알. 레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분은 연세대도 나왔어. 어? 근데 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훌륭한 정치인이 됐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게 뭐 DJ나 노무현 네.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학론, 고대, 연대론 정치인들은 다 젊었을 때 쓰레기 청소를 했다고 하다가 본인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아. 그런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 그럼 서울대 나온 정치인은 어떨까요? 아, 우병우, 뭐. 그 우병우를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치인은 아니죠. 네, 공무원. 예. 그 김기춘, 뭐 며칠 뭔가 폼을 잡다가 사라지신 분 있잖아요. 뭐 사무총장 하시던 분. 아, 반기문. 그렇죠. 반적으로만 폼. 그분은 서울대 나오셨어요. 저기 또 YS도 서울대 나오시. 아, YS 서울대 나왔군요. 아. 그런데 그때는 진짜 이 나온 게 맞느냐를 예. 알 수가 없어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때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저 이렇다 YS 명예에서 아까 우리 사러 선생 찾아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YS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때가 전쟁통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을 간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또 하나의 편법도 있고요. 특히 피난 시절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예, 그때는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아, 예. 아니, 그... 선생님. 아니,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도망가시면. 아이, 그... 아, 선생님 예. 교수 아니랄까 봐서 지금 그런 이거는 교수... 박사님만의 의견이고요. 감독님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 당연히 그런데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교수 나오시지 않았어? 같이 빨리 아시는 거 털어놓으세요. 아니, YS가 뭐 서울대를 졸업했다, 뭐 입학했다 이런 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때 대학생이라는 거는 마치 전쟁터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이야기할 때 대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 그럼 노 대통령님이랑 진짜 비교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와야지 어떻다. 전역 씨가 그때 뭐 이 노무현 대통령 이 욕할 때 뭐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할 때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 밖으로 언론으로 대통령 재임기까지 포함해서 네.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1차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즉흥적이라든지 아니 그거는 그 이 조중동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대통령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휴머니스트와 리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데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동이나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전형적인 대통령이고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믿는 분들이 가지는 일단 상이죠. 그렇죠. 통념이자 예. 대통령 상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뭐랄까 반박을 할 수 있는 인터뷰들을 많이 뽑아봤었거든요. 네. 즉흥성이라는 거는 진짜 눈금만큼도 없을 만큼 이렇게 크로스체킹에 대해서 아 그럼요. 예, 자기가 보통은 이제 리더들이 좀 학습을 했다 싶으면 네. 그 자료를 봤다 싶으면 먼저 지시를 하듯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네. 뭐 16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미 메모에 네. 있는 셈이었죠. 근데 고 대통령은 16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듣고만 그렇죠. 있다가 네. 그러면 이런 결론인 건가 질문을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인내심이 대단히 있고 네. 또 청와대로 올라오는 자료 분들이 너무 많대요. 많아요. 진짜 네. 많아요. 그게 네. 최후의 뭐 민정수석이 한번 컵을 할라 해도 네. 제목만 읽기도 힘든데 맞아요. 오 대통령은 그걸 읽기 전까지 잠을 잘 안 주무신대요. 네. 예를 아, 이게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막 하겠습니다. 예, 아, 오,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 모 수석님께서 네. 읽다가 네. 내용을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충 금요일이고 네. 오늘 좀 쉬고 싶어서 제목만 보고 네. 괜찮은 것 같네 하고 그대로 정결해서 올렸대요. 네. 중급되는 네. 분이 올린 건데 네. 새벽 4시쯤에 그 참조로 보낸 메일이었는데 네. 마침 뭐 똑바로 쓰라 새끼야 그 맞춤법이 너무 떨려갖고 줄을 쳐갖고 대통령이 S4시 참조해라는데 그 참조하라니까 당연히
민정 수석님은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보고 너무 부끄러웠고 자기 안 봤다는 것도 보이지만 아. 그 말단인 그 직원한테 욕을 하고 해서 그건 지우고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도 안 빠뜨리는 강박들이 있다고 그러게 이걸 다 아이디얼리스트의 강박증은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네. 그 뒤까지는 이 회의를 안 할 만큼 다 분석을 해야지 본인이 다 파악을 해야지만 사실 참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래 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진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뭐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 비서실장 하실 때도 이빨이 이제 10개가 빠졌지만 맞아요. 대부분이 빠지셨대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 이제 참모들은 거의 본인들이 그 이상으로 알아야 되니까 노력은 하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거의 포기를 하고 결국 저분이 결론 다 있는데 뭐 우리는 저기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네. 완전히 덤탱이는 다 써져. 그 아이디얼리스트가요? 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어떤 참모들이 그거를 디펜스를 하지를 못하고 마치 노 대통령이 그 결정을 했고 독단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참모들이 없다 무능하다 이 소리를 결국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노 대통령 시절에 통치 스타일 뭐 조국을 할 때 가장 문의한 건 사람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 역으로 이제 그렇게 또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제가 이제 봤던 부분에서는 어쨌든 소통의 달인이라는 부분들은 맞는 게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 같은 게 소통을 네. 위해서 한 건데 본인은 네. 이제 자기의 언술로 그 네. 검사들은 압도를 하기 위해서 온 자리라고 그런 자리밖에 안 못 겪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또 다른 제가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는 유럽 문화원에 어떻게 초청이 돼서 갔었는데 거기에 파견 나와 있던 국장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네.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건축 관련돼서 본인이 그 총리실에 있었는데 이 일을 할 때 이걸 검토하라고 내려온 서류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 그러면 보통 그 전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읽질 않답니다. 청와대에서 검토하라 하니까 그냥 사인을 해서 다음으로 부서로 보내면 되는 건데 본인은 검토를 해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위에 부수장이 이걸 이렇게 왜 쓰냐 하니까 틀린 것 같아서 그렇다 해서 다시 올라갔대요. 근데 또 조금 줄여서 다시 왔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이거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대요. 청와대로 와라고. 그때 이제 부스가 꽁꽁 얼어붙은 거죠. 내가 이제 죽었다. 큰일 사고 친 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처음 독대를 한 거죠. 네. 독대라기보다는 이제 관련 부서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한 네. 5번 정도 앉아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더듬을 정도로 그렇죠. 무서웠다더라고요. 청와대 가면 좀 무섭대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서 더듬거리고 있으니까 자네가 보낸 이 내용에서는 상세하지 못해서 네. 당신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설득해봐. 그래서 그 자리에 설득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정도로 조금 줄여서 하는 건 어때? 내가 꼭 이 사업은 꼭 공약으로서도 하고 싶은데 하니까 그 정도라면 아마 담당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 같습니다 해갖고 대통령하고 타협을 봐서 나온 그 훌륭하네요. 전부가 네. 없었다는 거죠. 다. 그렇죠. 박근혜는 나쁜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됐고 뭐 박정희 때는 잘라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분도 신기하네요. 보통 예. 관례는 청와대에서 내려오면 사인해가지고 보내는데 왜 그분만 그거를 그때는 다른 대통령 때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겠죠. 그 말은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거를 얼마나 뭔가 약간 좀 그래 꼭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충분히 그거는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공무원들은 참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5년 기간이 비 오는 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맞아요. 햇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비를 좀 피하고 있으면 5년 후가 지난다고. 근데 그때가 비 오는 날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화창한 봄날이었다고. 그럼요, 맞아요. 그걸 독립실에 계셨던 국장군이 하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연관되어 갖고 결국은 문화원까지 자청해서 나와버린 게 그런 주체성 같은 걸 다른 정부에서는 주지 않더라. 그분이 박근혜 정권에서 밀려났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참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재밌는 에피소드이면 분명하네요. 네. 네. 그래도 그분은 나쁜 사람으로는 지키지는 않았으니까. 나쁜 사람 지켰으면 그분은 지금 차관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을 텐데. 나쁜 사람. 예. 네. 복잡한 이야기. 네. 근데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재임 시절에 소통이나 또는 탈권위적인 모습,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참 많이 느꼈냐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창기에 썼던 많은 표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했던 모습을 마치 박근혜가 하고 있다고, 박근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보였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박근혜 씨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침대에서 드라마 보는 거.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은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봤고 아. 쇼 같은 것 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분의 거의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낙은 아니구나. 그 많은 낙 중에서 네. 상당히 시간을 네. 많이 쓰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기자들이 또 이분을 띄우려고 뭐라 그랬어요? 네, 태청 후에 뭐 하십니까? 하면 아 보고서를 많이 보느라고요. 늘 보고서만 봅니다. 그래서 그럼 보고서 안 보시고 직접 대면으로 보고를 받으실지 했더니 꼭 직접 대면 보고를 하시겠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럴 때 보고서만 봅니다 할 때 에이 그 누구 한거 따라 하려고 네가 보기는 뭘 봐. TV 봐야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와 비슷한 거 지금 우리가 이 갑자기 별로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이 민경욱 의원이 자한당인데 저는 이분이 얼마나 이 권력욕 또는 이런 거에 참 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이나 뭐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은 정치하시는 분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네. 아, 이분은 그래도 연대 나오고 KBS 앵커까지 했으면 이런 약간 찌질한 메시지는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본인이 대통령이 몸이 편찮아서 연평해진 메시지를 내지 않는데 자기는 모교 송도고에서 열리는 윤영아 사랑 추모식에 다녀오겠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일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노 대통령이 사실 제가 많이 듣는 생각은 이 대통령이 뭐 어디 간다든지 또 뭔가를 뭐 시찰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노 대통령 어디 가서 가지고 시찰하는 거, 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다고. 어, 예, 그런 참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대통령이면 많은 행사들을 참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강원국 비서관님이라든지 윤택 비서관님이 글을 써주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대통령이 앞에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말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러면 그러면 보통 앞에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게 한대요. 왜냐면 뒤에 나온 내용이 같아버리면 아, 뭐 뒤에 사람이 그렇죠, 바꿀 그렇죠. 수 있도록. 근데 그 당신은 그냥 순서대로 해라. 왜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아니라 난 찬조할 뿐이지 해서 뒤에 하는데
내용이 앞에 해버렸단 말이죠. 네. 뭐 몇 주년으로 뭐 이야기했다면 적고 네. 하시지 않는데요. 그냥 본인의 입으로. 그럴 때 근데 어떻게 나왔다고 대통령이 참관 행사에 대통령이 주인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을 뒤에다가 좀 더 비중 있는 분을 줄 때도 있고 앞에 줄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분이 하게 할 수도 있고 뒤에 하나 둘 세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연설한 분들이 같은 내용을 해버렸을 경우에 당신이 준비한 선물을 줬고 그거는 박정희나 박근혜나 MB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게 순서를 존중해주라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아, 그 행사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행사의 의미에 맞게 순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공격하기 좋은 사람은 대통령의 무게와 권위를 이 어떻게 보면 벗어던졌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VIP가 등장하는 거는 뭐든지 간에 무슨 행사든지 간에 VIP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댐 준공 있으면 VIP가 댐을 지금 만든 거고 이 궁굴 새로 만들었으면 뭐 남대문 새로 만들었으면 그건 VIP가 만든 거지. 세월호 참사 났을 때도 박근혜 씨가 더 돋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기본 의전의 그렇죠. 그 룰인데 예. 그거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순서 같은 것들을 나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했을 거였어. 두 번째 할 때도 있고 세 번째 할 때도 있는데 같은 내용을 먼저 비슷하니까 네. 직사가 비슷하니까 해버리면 당신이 연설문 없이 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진짜 어떻게 참 그 당시 국민들이나 또는 관료 공무원들이 대통령은 왕과 같다라는 존재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했던 거에서 대통령은 그냥 지나가는 과객으로서 자기 맡은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개념으로 당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이나 일반적인 공무원들 또 국민들은 아직 그까지 진화가 안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민경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의 구시대적인 정치인이 그냥 행사 참가해가지고 폼 잡는 그 모습을 비교적 나이도 그렇게 50대거든요. 아. 그게 차한강에 가신 분들은 보면 짧은 시간에 노화가 빨리 급속도로 그렇죠. 아, 그건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아. 예. 신체적 노화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노화. 예. 그냥 꼰대화되는 게 빨리 급속도로 그냥 같은 연배인데 어지럽게 아, 그거를 표현이나 꼰대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치매 정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 사용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단히 뭐 근묵자학이랄까 같이 늘 그렇게 노화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빨리 급속도 노화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의 대행이라고 보는 것이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연세가 들으시면서 훨씬 현명해지시고 세상에 대해서 훨씬 맞네요. 포용적인 분도 많으시거든요. 대행이네요. 대행. 네. 그러니까 대행에다가 이게 그것도 대행이죠. 지적, 정신적, 사회적 대행이 일어나는 정당. 그리고 비슷한 속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게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쇼를 할 때는 네. 무릎 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퇴행이 된 거죠. 거의 뭐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사람들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뭐, 네. 조폭들이 손가락 하나 자르면서 하는 거죠. 형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봐줄 형님이 없어. 아니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좀 우습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단 하나라도 좀 진정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러게 그러게 오늘은 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고가 거의 1960년대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고착됐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 네. 분들이 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윤상현 씨가 뽑힌 거는 이제 마지막 박근혜 씨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민경욱 씨요? 그렇죠. 아, 윤상현 씨나 민경욱 씨나 다 아. 마찬가지예요. 아. 윤상현 씨는 대표적으로 누나 누나 이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이제 되게 난리 쳤는데 아, 윤상현 씨가 누군지 알죠?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아, 이 저하고 대학교 동기예요. 아, 서울대 81학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서울대 81학번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전두환 씨 딸.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씨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두환 씨 사위가 된 사람이 윤상현 씨예요. 아, 진짜요? 네. 물론 지금 윤상현 씨 부인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그 이혼하고 전두환 씨보다 돈이 더 많은 분하고 결혼을 또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한번 집어보면 나오실 건데요. 이렇게 그 사연을 보면 조금 삼류 드라마 중에서도 그다지 시청률이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서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갈아타게 하고 이런. 아. 이런 분도 소재로 해가지고 선생님 영화 만드시면 망하죠. 너무 망하나요? 아, 그래 망해요. 너무 이렇게 주인공 멋있어야 되잖아요. 아침 드라마 수준이 되는데.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영화가 깊으려면 이렇게 입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캐릭터의 입체성이라든지 그냥 캐릭터 입체성 뭐라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렇죠, 그렇죠. 다크나이트는 맞아요. 악역을 보면 네. 과연 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자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쟤는 뭐 왜 이러지? 네. 이런 악역조차도 매력이 있어 그런데 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응을 근데 이런 보는데. 뭐 민경이나 윤상은 너무 말초적인 그 정치적인 욕망과 이 물질적인 거 이런 것에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 한마디로 단순한 캐릭터죠. 그렇죠. 네. 아메바 같은 존재군요. 저한테는 유도하지 마시죠. 저는 자문인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그래요? 아메바 같은 존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따 아메바가 또 오래 살아남아요. 그래요? 네, 어떤 아. 형태라도. 왜냐면 바이러스가 진짜 웬만해서 안 죽어요. 아. 이런 식의 글을 대놓고 대통령은 빨갱인데 나는 빨갱이와 싸우다가 죽은 우리 뭐 모교 출신 군인을 추모한다 이런 식의 멘탈리티잖아요. 네. 혹시 노무현입니다 그 영화 이 만들 때도 처음에 노 대통령이 부산으로 가가지고 선거할 때 많은 사람부터 거의 너 빨갱이 노가 왜 부산 왔냐 이런 식의 반응을 받거나 한 거 혹시 반응은 못 들으셨어요? 이미 이제 부산에서 떨어진 걸 봤을 때는 네. 그게 이슈가 되신 게 아니고 네. 더 나쁘게 어떻게 보면 전라도당에서 왜 와서 뽑아달라고 하느냐 그게 지역 문제가 좀 부각이 됐다. 예. 아, 그래서 실제 부산시장 선거도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고 두 분 다 초반에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마타도로 전라도당을 왔어라는 걸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지니까 아 그때는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빨갱이 뭐 이런 식은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안 됐다라는 예. 거 예. 그럼 영남이었으니까 부산에 특히 전라도당 출 후보다라는 거가 더 효과를 냈다는 맞습니다. 그 이야기네요. 그 제가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던 게 당시 민주당의 네. 가장 대권 후보로서 가장 강력했던 이인재 후보가 네.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네. 뚜렷이 아직도 DJ가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데 불구하고 네. 저 사람 빨갱이야라고 저 노무현을 공격한 그러게요. 네, 예. 그게 참 아이러니처럼 보이고 그걸 또 동주에서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70% 가까이는 이인재를 지지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도 분당을 하니 많이 더 새로 뽑아야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에서조차도 그런 뭐랄까요 그 색깔론을 가지고 공격을 심하게 했고 그게 대해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래서 그게 참 색깔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정원을 구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했냐면 저는 부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부산에서
노무현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나오는 거를 제가 경험을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88년도 네. 지나셨을 거고죠. 근데 제가 81년도에 서울에서 대학을 한다고 왔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전라도 당이라는 거 자체를 단순히 전라도 당으로 부산 사람들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전라당 이꼴 빨갱이 당이라고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부산 사람들의 심리에서 그게 지역색이냐 아니면 색깔론이냐라고 하면 부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색은 당시만 하더라도 색깔론이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지역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자라면서 호남분들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이나 통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왜 그 전라도 당 이꼴 빨갱이 당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그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는 광주 사 그 또 제가 언제 광주 사태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아. 그 명칭이 광주 사태였어요. 아. 나중에 그 명칭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는데 아. 원래 사람이 한번 자기가 처음에 아, 어릴 때 습득한 그 텀이 보통 초등학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국민학교라고 아, 쓰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아. 현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처음에 대학교 와서 이제 그걸 접할 때도 사실은 부산에서 지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빨갱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킨 것처럼 거의 듣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상당히 놀랐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 때는 가장 강력한 뭐랄까 카운터파트 이렇게 대적자로서 DJ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까 거의 이겼다, 뭐 부정선거까지 이야기를 하는 편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확인을 못하니까 당시에는 DJ와 박정희가 막상 국민투표를 해보니 대통령 이길 만큼 무서운 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중을 어떻게 죽일 건가의 프레임에서 제일 큰 게 빨갱이. 그 빨갱이를 추종하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 80년이 들어와서 박정희가 갔는데 불구하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빨갱이. 그러니까 2, 3단계를 붙여갖고 아예 전라도는 반란의 땅이고 또는 빨갱이라는 등식을 몇십 년을 걸쳐갖고 의식을 계속 의식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박정희가 진짜 빨갱이거든요. 그렇죠. 왜요? 박정희가 실제로 남로당의 주요 멤버였어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그걸로서 체포가 된 거예요. 남로당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로당 조직원들을 다 풀었어요. 실제 그거는 뭐 방송으로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역사 네. 때 그 KBS 다큐에서 아예 그걸 전체를 다 해갖고 실제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한 네. 박정희를 통해서 기밀이 누설돼서 이름이 들어와 사형당한 많은 사람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본인은 살아남고 이런 되게 좀 뭐랄까요 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아주 어두웠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아니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최소한의 기준들을 미달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의 그 원죄와 같은 죄의식을 만회하기 위해서든 또는 네. 권력을 잡기 위해서든 네.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본인의 적이 되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놀라운 전략을 쓴 게 바로 박정희의 통치술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그게... 건가요? 비열한 거죠. 비열한 게 왜냐하면 실제로 딱 했을 법한 김대중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 사실이 없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죠. 이쪽은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이쪽에 덮어씌워갖고
김대중은 말갱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그거는 전형적으로 이승만이 써먹었던 수법이거든요. 아.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조 본인하고 선거를 했던 그 농림부 장관이었던 사람 누구를 사형시켰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조봉원 맞죠? 네. 조봉원 그때 왜 사형을 당했는지 참 애매한데 말갱이라는 누명으로 사형을 그런 분들이 그때 대단히 많았죠. 네. 그 당시 백색테러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많은 정치인들이 네. 여운형씨가 포함해서 다들 뭐 여운형씨는 암살당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정희가 그거를 선거를 할 때 사용했는데 그 프레임을 진짜 주구장창 썼던 게 자한당 마지막 홍준표까지 썼던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의 기본적인 정체성인데 네. 그거를 민경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것도 KBS 기자를 앵커까지 한 사람. 네, 앵커까지. 네. 기자로 들어갔다가 앵커를 했는데 네. 진짜 이게 뭐 못 배웠어도 아니고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지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고 잘 안다는 사람일수록 더 나서서 그걸 꾸며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 한 예가 된다는 거죠. 참 이게 페이스북에 이제 유재석 씨 이야기 한 거는 보면 뭐랄까요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리고 유재석은 사실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간색 쓰고. 왜 또 유느님을 또 그렇게 하세요. 유느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의가 있는 멋진. 아니 그냥 저는 이 유재석 쯤 되면 모자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썼다니까요. 유행하는 모자를 쓰고 왔다는 거지. 모자래도 없고 그러니까 까만 모자보다 파란색.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혹시 거기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모자에? 모자에 무슨 숨은 뜻이? 그건 김제동이 그렇고 뜻이 있는 건 김제동 스타일이고. 그쪽 느낌이 나는구나. 근데 이러면 저희가 노 대통령 같은 대통령님도 계셨고 지금 이런 국회의원도 계시면은 어떻게 노 대통령님 같은 분을 또 뽑을 수 있어요? 선생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 대통령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또 뽑아가지고 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비극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노 대통령님을 희생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했고 10년을 통해서 그 시민의식들이 대단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선생님 주장은 다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어도 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을 선택할 거다라고. 저는 이번 다음 정권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모르는 게 피로 정권이나 진영의 피로도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대단히 잘했지만 네. 8년이 지난 이후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게 있거든요. 근데 힐러리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선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늘 나선형으로 어디 갔다가 갔는데 정말 나락처럼 네.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조금 그래서 실제로 성장한 걸 본다면 우리는 그 10년 동안에 앞에 50년 동안 못했던 성장을 했는데 네. 어떤 정신적인 성장이든 제도의 성장이든 이런 걸 했지만 9년 동안 막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길이가 1m라면 1cm 이상 성장했을 거라고 보는 게 기대를 하시는군요. 그게 딱 스트레이트하게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민경욱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인천에서 당선될까요? 지금 추세를 보면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경제 그 이슈 가지고 모든 보수 언론 쪽이 그냥 힘을 합쳐갖고 옛날 같으면 그 대통령 노 대통령 계실 때 노 대통령 언행이나 이런 작은 지역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했다면 지금은 오로지 가장 약한 부분 여기 경제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제 책을 읽으면서 그때 본 게 있었는데
그 옛날 박정희 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10원, 100원 퍼진데 성장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7% 성장을 여전히 그 이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기에는 그런 데가 없다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도 않죠. 어느 나라도 5%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없는데 네. 그때의 향수를 계속 보수 언론들은 끌어오면서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7%씩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특히 위에서나 아니면 좀 경제적인 약자층들을 봤을 때 이 문제 자체가 그래 당근 자란 것처럼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힘을 합쳐갖고. 근데 뭐 어느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이나 지금 정부를 공격한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치 약점처럼 파고들면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또 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주장을 저는 되게 위험한 지나갑니다. 아 그러세요? 위험이라는 네. 게 2년하고 조금 지나면 총선이 있는데 네.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가 예측할 때는 반드시 저쪽은 자한당이나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는 이게 예전처럼 색깔론이 아니고 오로지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의 99%는 그쪽만 가지고 몰아가서 경제를 파탄 낸 자라는 슬로건이 아마 다음 총선 때 뭐 그거는 노무현 이 정권 시절에도 잘 먹혔죠. 그런데 근데 재미있는 게 실제로 노무현 MB 뭐 박근혜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고 또 잘 됐던 건 노무현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실 지금 경제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뭐 결핍이나 또는 풍요로움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정확히 핀포인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안타깝게도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팀이라고 하는 그분들이나 또는 경제정책이 너무나 뭐 뻔히 해왔던 방식이나 또는 뻔히 해왔던 해법을 생각하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거나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못 찾는 게 사실 문재인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MB 정권이나 심지어 노무현 정권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 전 들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공격하는 아이템으로 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인가?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른 건 다 잘하니까 그것도 이게 뭐 전부 다 수수수 받았는데 우좀 보여요. 그런데 네. 이거는 미라고 자꾸 생각하든지 가라고 생각해서 이거 봐라 우리가 했으면 이것만큼 수를 받을 건데 다른 건못 받더라도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소리도 색깔론만큼 아무 근거도 없고 본인들 침소봉대하죠. 침소봉대에 쏘가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총선 때나 아마 큰 문제들을 이쪽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그럼 그 악순환이 사람들이 경제를 이유로 또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참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참 무슨 이야기를 그래 그런 걸 지금 영화 감독님한테 물으면 그거를 이 그냥 영화만 보면 네.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느끼는 경제 부흥 영화를 몇 개 만들어서 계속 돌리면 되죠. 아, 그럼 왜 박사님께서는 네. 뽑지 말라고 하세요? 노 대통령 같은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고. 아,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심정은요. 네. 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는 결국에 당신은 엄청 소통을 했지만은 네. 당신의 적이 자신들을 공격해올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그거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공격하는 거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대통령이면 그거는 또 다른 국민의 불행이나 국민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설사 등장한다 하더라도 나는 뽑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 대통령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뽑을 때는 스스로 지가 잘 알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았자라는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화된 그런 유니콘이 나올까요? 아 그거야 나오도록 지금 열심히 뭐 찾아봐야죠. 문 대통령이 그런 진화된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 아 문 대통령님 자체가 이미 그 진화된 유니콘이다. 유니콘이다. 네.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제 곧 청와대 가시겠네요. 아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개인 방송이니까. 네. 그때 인터뷰한 것 중에서 안 쓴 것에 있었는데 그때 문 대통령님 대통령 되기 두 달 전이죠. 네. 그 한 달 반 전이네요. 그래서 좀 오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하고 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질문 드렸던 게 왜 대통령님은 만약에 참여정부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 가장 잘못된 걸 하나를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네. 그때 되게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탁 하시는 게 저는 정통성의 확립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참여정부가. 이게 무슨 네. 말이냐 여쭤보니까 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전까지 한국은 여전히 부패나 또는 자기 내부에서의 그 카르텔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강고한 집단들이 여러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성선설이래요 사람들을 믿는데요 이렇게 스스로가 자정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뭡니까? 그 금사에 대한도 그렇고 그렇죠. 그 국정원에도 자정 그렇죠. 그렇죠. 가슴 너무 아프다. 그렇죠. 그걸 줬는데 정통성을 스스로가 확립할 계기를 찾지 못했다. 그렇죠. 하면서부터 언성이 높아진 게 그렇죠. 사무장 금사 제가 그래서 나왔군요.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런 부패골이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오래된 기득권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정통성을 세우는 작업을 끝까지 할 거다 이렇게 마치 그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뭐랄까 슬로건처럼 근데 이제 그때가 되게 민감할 때라 네. 그 참모 그 비서분인데 이걸 꼭 넣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마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내용은 지금 그 영화하고 맞진 않는데 넣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냥 되게 한마디로 그 검찰하고 뭐 법조계든 국정원이든 이쪽을 자정이 안 되고 정지작업을 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걸 끝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전 분야에 대해서 뭐 네. 그 기재부까지도 포함해요. 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통성 살리기가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그러고 나서 자율성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겠다고. 정통성이 없는 당사자들이 자율권을 가졌을 때 똑같은 부패나 똑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 정통성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뒤에 철저한 자율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그 뭐랄까 되게 강한 신념이 있더라고요. 안 물어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훌륭한 이야기를 들으셨네요. 네. 그거로 오늘 이 정치인의 심리에 대한 이 사양과 또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저의 목적은 달성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오늘은 책 때문에 오늘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책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책도 안 모시고 내놓지도 않고 출판사에서는 언제 꼭 이야기가 잘 되라고 그럼 한 번 더 나오시면 되겠는데요? 한 번 너무 안 될까요? 한 번 더 나오시면 말미에 지금 네. 책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아 예. 책이 있어야 책을 보여드리죠.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준비해서 책 얘기만 집요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광심소에서 뭐
이야기 하나하나 잘 팔리는 책이니까 출판사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 네, 나오셔야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나오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그 책 제목도 노무현입니다. 입니까? 아니요, 제목보다 틀리시네요. 아, 이 참. 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아, 이 참. 저희들이 네. 이 워낙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예, 아이. 저는 선생님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사실은 책에 대한 생각은. 원래 사실 선생님을 모시는 거는 책 때문에.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즐거웠습니다. 네, 어쨌든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 책 좀 많이 봐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당황스러운. 당선되기까지가 노무현입니다고 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책을 꼭 그렇구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한 번 더 그래요.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책을 본 다음에 네. 네. 아. 저 똑똑한 방송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만듭니다. 네. 가시죠.